부모님하고 막 싸우고 막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년이라고 막 욕먹고. 21살 먹었을 때 양장점 개업을 했어요. 거기 가서 양장점 개업을 하니까 청년들이 막 와서 외지에서 아가씨가 와서 양장점 한다고 하니까 막좀 와서 막 괴롭히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도 좀 싸나웠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, 아유, 모양이 순하게 생겼는데 막 싸납다고. 처음에 만드는 게 양재학원 다녔을 때, 그 양재학원을 교회에서 중학교 과정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. 선생님이 엄청 예뻐해 주고, 또 내가 만드는 게 제일 잘 만들어진 거야.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알려주라고.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알려주고. 아, 저 부분은 저렇게 꾸며놓는구나. 그래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. 안 잊어버리고. 너무 좋았죠. 지금도 이렇게 바느질 하시는 거 재밌으세요? 바느질 하시는 거 재밌으세요? 집중되면 재밌고 이제는 힘들 때는 힘들고.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열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한 1년 또 농사 짓고 살림 도와주고 있었어요. 거길 너무 가고 싶었어요. 그랬는데 안 보내주네, 어머니 아버지가. 왜 그러냐면 그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한 두세 번째는 좀 부자다고 했어. 돈도 많이 농사 짓고. 그런데 일이 많으니까.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지, 애들 있지.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골에서 졸업하고 못 써먹게 생기니까 부모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나왔어요. 양장점을 한 20년 했어요. 부업이라는 보석 있잖아요. 보석을 갈고 닦아서 이거 손님들 마음에 들게 이 작품을 만들어준다던가. 그때는 좀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. 양장점 할때밤 꼬박꼬박 새우고 진짜 너무 힘들고 막밤 잠을 꼬박꼬박 새우고 그럴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. 진짜 막 졸려서 잠안 오는 약을 다 사다가 먹고 일도 하고 그랬어요. 일이 막 밀리니까 이제. 교복 없어지면서 양장점도 안 되게 됐어요. 그 무렵에 이게 안돼 버리니까 이제.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. 이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. 그래서 친구한테 옷 장사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고, 과일 장사 하는 것도 물어보고. 이제 내가 생활을 조금 책임져야 되니까.
그 백합주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우인도에 보면은 옷이 깨끼저고리 지금 이렇게 가늘게 가는 거 저거 입은 것이 깨끼저고리예요. 깨끼 옷이 적당 그런 걸 해놨는데 그 저고리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. 와 저거 바느질을 어떻게 했지? 그래서 거기에 좀 매력을 느꼈어요. 그런 게 다른 걸 하려고 봐도 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한복을 해보자. 전번에 이런 책자도 나왔었어요. 보여줬나 그때? 어 이거는 못 봤는데. 이게 전주 잡지 내는 거. 이거. 이게 지금 이런 거 날렵하게 이렇게 만들어줘. 모시로 만드는 거. 엄청 힘들었죠. 그래도 그것을 이겨낸 것은 이제 물론 내가 생활 책임도 있지만은 내가 그래도 좋아한 것이라 그 고비도 넘긴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른 직업으로 바꿨을란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게 이게 적성에 내가 맞는 거예요. 낭비하는 시간이라고는 하나 없다고 생각해 내가 살면서. 엄청 바쁘게 계속 이렇게 달려오신 거네요. 네. 지금도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 누구한테 받는 일보다 더 좋아. 그것이 아마 내가 살아온 길이기도 하다 싶더라고요.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생활화 돼버리기도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.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는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. 그런 말 그게 나의 기도요. 나의 기도고 그 희망사항이 이제 남은 거.